안녕하세요. 세계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성 지도자를 그 국가에 세우는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이 하나의 제2인자로 나선 것 그것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도쿄 시장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기술 굵기 때문에 그 미국 위주의 군사력 보호를 위해서 또 군사력이라는 건 자원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곧 경제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서서 그 미중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계가 단일화된다 그러면 뭐빌 게이츠가 중국하고 친하듯이 미국 민주당이 또 중국과 친하듯이 또는 일본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상당히 친한 편이에요.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시 주석이 뭐 일본을 방문한다고 항상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것은 일본 우익은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넓힐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 단일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전에 지역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동북아의 축을 누가 쥘 것인가.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점에서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통신을 할 때에 그 까는 케이블이 이 케이블, 즉, 뭐, 인터넷망이라도 좋고, 이런 모든 기간 산업의 축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것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사실은 일본이 쥐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도 많이 그것을 쥐려고 하고 있지만, 대륙 세력으로서 그러는 거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은 케이블선이 그 일본이 아직은 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일본 세력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거에 뭐 바다생각 1 그러면 나오는 동영상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일본은 미국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그 세계화를 추진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 세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IMF 체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그 시작점은 일본의 금융사에서 그 한국의 그 신용도가 위태롭다는 걸 퍼뜨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금융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금융사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뭐 남북이 손을 합치면 뭐 강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내년에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그 팽팽한 그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인도와 중국이 싸움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전쟁까지는 갈수 없는 이유도 각각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동북아의 중심을 누가 줄 것인가는 글쎄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래도 대륙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뛰어놀려고 하긴 하지만 일본의 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력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금융 내에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일본을 견제를 하긴 하지만 세계 단일화를 하겠다 그럴 때 지역 중심을 누구한테 줄 건가? 뭐 한반도한테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송도가 유망하다. 그런 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미 이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났는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계에 공표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추론한 정도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됐다. 또는 뭐현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유세하듯이 그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교전이라는 것은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탑에가 있는 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강대국이에 휘둘리기 때문에 한국은 그저 그 강대국이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느냐 그 선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문재인 정부가 그 볼턴이 이 회고록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뭐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해양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공조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을 가만히 보자면 이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일이 공조를 하되 한반도를 침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친중 쪽으로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확실히 아는 거는 그 탑에가 있는 정치인들만 알게 되는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겠죠. 가령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또는 요번에 그 유엔 참전국들한테 마스크를 돌린 거. 저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한반도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쥔다는 것은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뭐 단순하게 북미 회담을 했으니까 뭐 타결이 됐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타결을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 문제를 다른 그 우파 저기 유튜버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각국의 경제가 다 힘들지만 일본 경제가 힘든 편입니다. 근데 일본은 기축통화 비슷한 것이 엔화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유돌이라고 그러나요? 그 마진 할게 많단 말이죠. 홍콩이 무너지면 일본이 오히려 그 금융을 가지고 오게 되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고 한국전이 일어나면 과거에 가장 이익을 봤던 것이 일본 경제였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자면 북핵이 일부가 필요한 겁니다. 일부라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일본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과 인도처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서로 육탄전을 벌이다 하더라도 핵은 쓰지 않는 걸로 그런 서로 협정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뭐 북핵의 일부를 미국이 가져간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제스처를 한다. 그리고 북핵 현재의 몇 개는 동결시켜서 몇 개는 남겨놓는다. 이것은 단순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왜냐하면 중국에 대응하는 북핵 무기일 수도 있고, 일본의 핵무기를 개발할 때 대응하는 핵무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냥 불가침 조약만 맺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북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평화를 위한 방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만약에 일본과 중국이 속으로는 서로 친한 관계라면,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미국과, 서방 세계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한다? 이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단계적으로 어떤 선에서 해결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거나, 뭐, 단순하게 미국이 북한과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지켜질 건가, 안 지켜질 건가는 미지수예요. 국제관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라크와 리비아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이라크에는 있지도 않은 그 대규모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쳐들어간 게 미국이고, 그것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아전의 경우는 핵무기 개발을 안 하겠다. 가다피가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균형적인 무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지역 면에서. 그래서, 북한이 남한과 그렇게 급하게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적인 그런 보완책이 마련되고, 이게 단계별로 그거는 해결할 문제고, 그게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북핵무기를 없애버려.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안정을 시키면서 또 힘의 균형, 또 미래의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핵 동결을 시키고 일부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절차상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북핵무기로 완전한 폐기? 이게 과연 지정학적으로 안전을 보장할까? 라는 데 의문을 갖는 거죠.